오늘은 이제 8강제 들어가는데 하도 낙서와 어떤 그 천지의 순환과 관련되는 그이 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뭐 줄곧 제가 항상 강조한 게 천지인이었죠, 그죠? 이래 천지인 이게 뭐 인간의 기본 구도입니다. 천지인 이거는 뭐 그냥 서동이라 했지만 뭐 좌우라 할 수도 있고. 아, 둘째 시간인가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 밭전자, 그다음에 우물정자, 정전법, 그리고 정전법이 이제 하도낙서로 진행된다는 걸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 흔히 뭐 좌표를 하면 항상 이제 수직수평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오늘날 과학이 좌표 없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날 과학은 반드시 좌표가 있어야 되죠. 좌표. 좌표라는 거는 뭐, 인을 이제 0으로 이렇게 보고, 뭐,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이렇게 운동하는 거지. Y, 좌표라는 건 뭡니까? Y골로, 뭐, 흔히 AX,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수직과 수평이 좌표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변수가 딱 고정이 돼야 되죠. 이게 이 변수가 왔다 갔다 하면 안될 겁니다. 이게 기준이니까. 이게 축이죠, 그죠? 말하자면 좌표는 흔히 뭐 X축, Y축 이라죠, 그죠? Y축. X축, Y축. 흔히 보통 우리가 이걸 X축이라고 Y축이라 보통 하잖아요, 그죠? X축, Y축. 그래서 뭐 모든 그 수학의 그이 공식들이 좌표에 의해서 구성됩니다. 이 좌표라는 것은 좌표가 축이 되는 거죠. 축. 축이라는 거 뭡니까? 축이라는 걸뭐 엑시스죠. 엑시스. 이게 축. 이 기준에 의해서 그 운동을 계산하고 변화를 계산한다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과학인데 사실은 우리 그 전에 이 축이 되기 전에 천지인 동서 이걸 어땠습니까? 이건 축이 아니고 하나의 그 변화죠. 변화를 나타낸 순환이죠. 좌표는 순환이 되는 게 아니죠. 이건 계산, 그 축에 의해서 계산하는 건데, 우린 순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직수평이라는 것이 이게 처음에는 이제 순환이나 운동 이런 걸 나타내다가 나중에 이제 과학이 이게 이제 과학으로 갔잖아요. 과학으로 가서 이제 어떤 그 계산, 실체적 계산을 하죠. 실체적 계산을 해서 우리가 공식도 만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수직수평은 실체적 계산하기보다는 순환과 운동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마치 그 북쪽에서 이 동쪽 이 상생 이 시계 방향으로 상생한다. 이건 생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상생한 이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수직이나 수평이란 선을 이제 그 순환을 설명한 하나의 그 모델로 쓰기도 하고 수학적 계산을 위한 이제 모델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과학은 후자겠죠. 근데 그 후자가 발달하기 전에는 이런 그 음양오행과 같은 천지 이게 천지인이 이제 천지 인 음양오행이 됐으니까 천지 음양오행이 되죠, 그죠? 천지 음양오행과 같은 순환을 나타낸 책이 됩니다. 근데 그 지금 왼쪽에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분 아다시피 그 십자가들입니다. 십자가들. 이 수직수평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 십자가의 틀에 고정된다는 거는 이 사람이고 뭐 십자가형 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어떤 고정된다, fasten to, 매인다 이런 게 되죠. 그거는 아주 그 변화와 다르죠, 그죠? 어떤 뭐 죽음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아다시피 그 이 서양에는 이 십자가 모형이라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이게 십자가 모형이.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과학 모형으로 됩니다. 과학 모형, 좌표 모형으로 되는데 보시다시피 그 이 십자가 형태도 다양하죠. 제일 위에 윗줄에 있는 그 십자가, 그리스 십자가,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그 익숙한 십자가입니다. 재밌죠? 우리가 제일 흔히 보는 거고, 라틴 십자가는 좀 이게 수직이 깁니다. 라틴 십자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갈고리 십자가인데, 스위스티카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걸 흔히 뭐로 알고 있습니까? 이 절표시 같은 걸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 어떻습니까? 그, 흔히 그, 이 그림대로 말하면 이렇게, 이래, 이래, 이렇게. 이거 이제 이렇게 돕니까?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이거, 이게 반대로 되면 뭐 이대로. 그냥 반대로 합시다, 반대. 이게 만다라 표시거든요, 만다라. 이게 만다라인데, 원래 우리가 흔히 만다라라 할 때는 그, 만다라, 만다라를 할 때는, 이게 반대죠. 이게 이제 좌만다라. 만다라에는 좌만다라, 우만다라가 있어요. 좌만다라. 좌만다라, 우만다라. 그러니까 뭐 이래도 오는 만다라도 있고 반대로 이제 거꾸로 이래도 오는 만다라가 있죠. 그래서 반대의 만다라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절표시는 요거와는 반대죠. 근데 그 십자가와 절표시라는 게 얼른 보기에 정반대 아닙니까? 십자가는 다 고정되어 있고 절표시는 벌써 운동하는 걸 느끼죠. 십자가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만다라는 운동하고. 근데 이게 십자가에서 사실은 십자가를 운동으로, 운동하는 모습으로 표현한 게 만다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만다라의 표시, 그 좌만다라, 우만다라의 표시를 정지 상태로 하면 또 십자가가 되죠, 사실은. 이게 좀 뭐, 이 끝이 그, 운동하는 모양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호 관계가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쪽에 또 연구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십자가와 만다라의 관계. 이것은 또 그 기독교와 불교의 관계가 심상치 않죠, 사실은. 최근에 그, 이 예수님의 어떤 청년 시기, 예수의 청년 시기에 예수가 청년 시기에 20살부터 30살까지 이제 그 족적이 불분명하잖아요. 증발되다시피 했는데 아마 그 인도 유럽편 계통이니까 그쪽이 원래 중동 쪽에서 그 인도 쪽으로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인도로 여행 가서 수도를 했다. 아, 돌을 닦았다. 이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책들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그게 나중에는 예수의 제자 가운데 그 도마 복음과 관련해서, 그 도마 복음서의 그 일종의 그 뭡니까? 이 말씀, 말씀의 그 파편이라고 해요. 말씀의 파편들이 뭐, 이 불교적인, 특히 불교의 법화경, 법화경하고 뭐, 관련성이 많다.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만다라 사이가 분명히 뭔가 이 교류가 있었다. 아니면 서로 습득이 있었다. 공부를 하는 어떤 그 관계가 있었지 않느냐.
라는 걸 좀 유추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앵커 십자가. 요거는 또 위가 또 사람 모형이죠. 그죠? 꼭 머리 모형이고. 근데 겔트족 십자가는 또 그 동그라미가 또 좀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 바깥에 이래. 겔트족 십자가. 그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하여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십자가 형태가 많습니다. 이건도 다 십자가 형태입니다. 요거 X, 저거는 뭐 우리 흔히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로 하잖아요. 엑스마스로. X 같은 경우 엑스마스로 하고. 요런 모형도 사실은 뭐 십자가 모형에 가깝다고 그러죠. 요런 모형은 제가 언제 연구를 할 때 보니까 단군 시대의 어떤 모형도 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그 어떤 그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무교와 고등 종교 사이의 관계라는 게 뭔가 있었다라는 걸 이제 토상으로서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 쭉 있고 몰타 십자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키로 십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또는 뭐 그 만다르 표시 같은 걸 통해서 오히려 그 중동과 그 인도, 그 이제 언어로는 인도 유럽 언어라고 이제 묶어져 있습니다. 그게 한 언어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언어권이라는 것은 거의 한 문법 체계니까 한 문법 체계 같으면 뭐 거의 이 사상도 비슷할 확률이 많죠. 지금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와 불교가 정반대로 보잖아요. 불교는 그 실체가 없다. 만물의 실체가 없다. 뭐, 재행무상, 재범무와 실체가 없다. 그죠? 반대로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실체가 있다. 그 절대적인 그 하느님 말이죠. 실체가 있다. 이래 보죠. 그게 이제 과학에서도 보면 서양 과학은 실체가 있는 과학이죠. 그 실체가 뭐냐 찾는 게 이제 과학입니다. 그 서양에서 말하는 실체는 사실은 처음에는 그 이 사물의 그 근본에 뭐가 있냐, 본질이 뭐냐 할 때 뭐 이데아다. 그러니까 이데아를 법칙적으로 뽑아낸 게 이성이죠. 이성적 법칙이죠. 그 이데아가 법칙적으로 발전하는 게 이성의 경우, 이성의 발전의 경우입니다. 그게 같은 거죠, 사실은. 같은 건데, 지금 철학자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이데아와 이성이 이제 같은 라인인데, 이데아는 본질이라 그러고, 그 이성의 작용에 의해서, 이성의 결과에 의해서 나온 법칙은 뭡니까? 그 현상을 설명하는 거로 보잖아요. 그죠? 어쨌든, 처음에는 이데아에서 출발해서 이성이 되고, 이성이 지금 과학의 법칙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종교가 취하는 그 이 발상법, 이 우주의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느냐, 아니면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느냐, 이렇게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문명이 바뀝니다. 그러나 이제 문명에서도 동서양 문명에서도 각자가 반대적인 성향을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주류냐의 문제죠. 서양에는 실체론이 주류고 동양에는 실체가 없다는 게 주류입니다. 비실체론이 주류입니다. 그러나 비실체론 지역이라고 해서 기술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술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과 기술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은 예를 들면 과학이 없어도 돼요, 사실은. 기술은. 그 인간이 경험적으로 만들고 하면 기술이 되는데, 과학은 기술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그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기술,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 이렇게 같이 묶어서 쓰기도 하지만은 과학과 기술은 다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요런 그 고정되어 있느냐, 고정불변의 것이 있느냐, 또는 뭐 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그 입장에 따라 이 과학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저기 뭡니까 그 서양에는 물리학은 실체가 있다고 바라보고서 이제 과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리학의 뭐 요즘 최근의 결과는 뭡니까? 물리학의 최근의 이제 결과는 요즘 보면 아시다시피 그 거꾸로 어떤 불확정 성을 올리기 때문에 실체가 있다고 바라보고 그 실체가 뭐냐를 많이 따져갔는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불확정성 원리 같은 불확정성 원리 같은 거 이런데 이래가라 확정된 게 없다 이게 불확정성 원리. 그런데 처음부터 뭐 확정된 게 없어서 그걸 나온 게 아니고 실체로는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갔는데 불확정성 원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과학과 불교가 만난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이제 많죠. 그런데 어쨌든 그 입장은 실체를 찾는 입장입니다. 실체를 찾다 보니까 실체가 없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나 실체가 없다 하더라도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은 어떤 프로테지에서 실체를 잡아냅니다. 그게 비록 그 하나의 그 퍼센트에 불과하지만은 잡아내죠. 그래서 역시 과학인 겁니다. 과학.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저런 법칙을 못 만들죠. 불확정성 원리도 이게 하나의 법칙입니다. 법칙. 근데 이 비실체, 실체가 없다라는 그 쪽에 이게 이제 불교죠. 불교는 결과적으로는 여기도 불확정성 원리 실체가 없다는 걸 이게 이제 되게 이제 파동과 입자가 이 동시에 출현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있다는 거죠. 이게 파동과 입자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 관찰자의 입장에 따라 입자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불확정성 원리인데 불교는 처음부터 비실체라고 했죠. 근데 불교와 과학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게 흔히 그 전문가들이 놓치기 쉬운 건데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해서 실체를 찾으러 가다 보니까 실체가 없다라는 쪽으로 이제 기울어지는데 그러나 불확정성 원리는 법칙이 있습니다. 공식을 만들어내죠. 근데 비실체라고 생각한 불교는 뭡니까? 불교는 공식을 못 만들죠. 여기는 뭐 법칙. 법칙은 뭐 있습니다만 이제 수학 공식. 법칙보다는 법칙은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수학 공식은 만들지 못합니다. 수학. 보통 저기 관가하기 쉽습니다. 이거 불교 원리나 지금 현대 물리학의 원리나 만난다. 결국은 현대 물리학이 궁극적으로 가니까 그 입자와 파동이 보는 관찰자에 따라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러나 불확정성 원리에도 법칙이 있죠. 수식이 있습니다. 수식. 공식 수식이 있습니다. 이거 법칙이라는 게 그냥 뭐 일반 법칙도 법칙인데 수식화된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처음부터 비실체라고 했지만은 수학 공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소위 과학과 현대 물리학과 불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은 비실체에 접근했지만은 결국은 공식을 동원해가지고 뭡니까? 그 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기술을 만들어냈잖아요. 불교가 기술을 만들어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것을 그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수학 공식화 되어 있냐 안 되냐가 이제 이게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동서양 문명에 대해서 이제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하튼 그
이 십자가와 불교가 그 같은 십자가 형태로 만다라가 아까 있었죠. 만다라였죠. 그게 저도 처음에 놀랐습니다. 이거 십자가로 보느냐? 근데 십자가로 보더라고. 그래서 그 이런 그 동서 문명이 그 인도 유로피언이라는 언어 같은 동일한 언어 체계 언어권에 의해서 상당히 교류가 활발했다는 거. 오히려 그렇게 보면 그 교류가 활발하지 좀 그래도 교류가 이제 막혔다 이래 보는 게 인도 유로피언어 문명권과 한자 문명권의 차이입니다. 소위 그 히말라야에 의해서 만든 그 두 그 문명권, 인도 유로피아노 문명권과 한자 문명권이 오히려 갈라져 있죠. 그것도 나중에 불교가 중국에 소위 들어감으로써, 그걸 뭐 흔히 그때 불교를 격이불교로 합니다만은 들어감으로써, 그것도 많이 믹스됐습니다. 융합됩니다. 융합되는데, 오히려 불교와 기독교는 더 가깝단 말이죠. 어느 체계까지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 그런 그 문명적 그 친연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환과 좌표라는 게, 좌표 같은 게 순환적인 의미로 이제, 동양은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는데. 그 가장 그 순환적인 의미로서 쓴 것 가운데 이제 흔히 뭐 천부경에 대한 논의가 좀 여러 데 있습니다. 그게 뭐 판본학적으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그게 파편을 모은 것이 아니냐 한데 그것도 뭐 신빙성이 있느냐 없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뭐 그 내용 자체가 일종의 그 원투가 있기 때문에. 로지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 그 도표를 보면 이것도 천지인이죠. 근데 그 동양의 상수학에서 제일 먼저 가는 게 이제 이겁니다. 소위 그 이 표는 그 여기서 설명하는 게 낫겠습니다. 위에 그 천지인이 있고 처음에 1, 2, 3을, 아까는 1, 2, 3, 4, 5까지를 생수라 그러고 6, 7, 8, 9, 10을 성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 지난 시간에,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세수식 자릅니다. 1, 2, 3. 이게 본수라 그러고, 4, 5, 6이 중수라 그러고, 7, 8, 9가 이제 그 말수라 그런다, 말수. 이제 1, 2, 3이 제일 중요한 거죠. 1, 2, 3이. 1과 2와 3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1과 2와 3. 그래서 1, 2, 3에는 천부경에도 말했듯이 그 흔히 뭐 천일일, 지일이인일삼. 항상 1이 들어가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본질로서 그 바탕으로서 이 전체 우주를 나타냅니다. 천에도 1이 있고 지에도 1이 있고 인에도 1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요걸 이제 1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이래하듯이 이렇게 삼자, 천지인, 이 삼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수입니다. 이 수가 전부를 결정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당군신화에 나온 조화신, 치화신, 교화신을 이제 일신이다. 이 삼신이 일신이다라는 게 여기 이제 포함입니다. 이게 그 본수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걸 또 천지인으로 나누면 이게 천에 해당되는 거예요. 천에.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쉽게 그 뭐 형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어. 형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그 4, 5, 6이 그 1, 2, 3, 4, 5에 6, 7, 8이 흙토자 다섯 개가 붙으면서 형태를 형태적으로 보인다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4, 5, 6에 들어가서 형태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게 하늘이고 이 하늘 부모라 해놓은 것은 천지가 부모란 게 이제 주역에 나옵니다. 천지 부모다. 우리가 흔히 뭐, 하늘 같은 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천지 부모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 부모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관계는 이제 일종의
그 생수, 성수에서 흙토가 붙음으로써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가 나타나듯이 형체가 나타난 하늘이 부모입니다. 천지 부모한데 이건 형체가 잘 안 나타나요, 사실은. 되게 안 나타나는 보고 형체가 나타난 천이 부조. 지가 뭐고 인이 이제 자죠. 그래서 이 육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선풍경에도 보면 육수라는 게 이 육수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참 재미있는 게 우리가 육체할 때도 육이죠. 육. 그래서 아마 그 육이라는 게 그 첫째 시간인가 그 육체는 월이라 그랬죠. 그 1월 성신할 때 성신 월일이라 그랬죠. 그 그로 생성으로 보면. 그래서 월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물이 생성되어서 인간의 육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육이죠. 육. 근데 천부경에도 보면 80한자 속에 가장 중앙수가 육입니다. 육. 대삼합 육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육, 육. 그 육자라는 숫자하고 육체라는 육자하고 이게 이제 한글 발음은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인간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거죠. 부모로부터.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없죠. 부모로. 그래서 4, 5, 6 부모로부터 한 모든 존재는 다 자식이란 말이야. 부모의 자식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중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는 이제 아생으로서 유형의 존재가 태어난다. 유형의 존재가 태어난다. 근데 옛날에는 뭐 충효가 중요했기 때문에, 거꾸로 하늘의 부모와 부모를 통해서 하늘에 도달해 천지 부모죠. 천지 부모인데 부모는 천지를 대신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부모가 추상화되어서 계속 올라가면 신이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모는 천지를 대신하기 때문에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천지에 도달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같은 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게 이제 일종의 도덕률인데 이게 뭐 아주 간단히 서는 도덕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간 아닌 자연 만물 삼라만상이 이제 7, 8, 9인데 이게 또 구수까지 있죠. 10이라는 건 원래 그 숫자가 십지법에서는 제로에서 9까지죠. 그게 또 9 되면 그 10이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10일 될 때는 그는 자리를 표시하는 겁니다. 1이 0에서 10자리로 올라가서 11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9까지만 있는 거죠. 근데 생성세멸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생성세멸 생멸한다는 이런 뜻이죠. 생멸. 근데 이게 10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제로와 마찬가지로서 이것은 일종의 완성수이면서 근본수입니다. 근본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기 전에 셀 수 없는 뭐 그 무엇이죠. 그죠? 그래서 그 흔히 그 이 제로라는 게 뭐 이 불가적으로 말하면 공 나타내기도 하고 이제 무가 되기도 하고 흔히 이제 존재론에서 말할 때는 이제 그 뭡니까? 본래 존재. 이거는 뭐 우리가 카운팅 할 수 없으니까 본래 존재. 이거는 이제 우리 뜻으로 보면 이 바탕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근본이란 거죠. 근본 영이라는 게 근본수라는 겁니다. 근본수 영이 없으면 수를 셀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0대로는 10과 같은 이제 10은 완성수입니다. 여기 숫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제 그 숨어 있다는 거죠. 제로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아생 11구 회통도라고 이제 그 천부경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오늘 그 하도낙서를 이제 하려고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그림을 하나 좀 그려야 되겠는데, 천지인 이래 해서 1, 2, 3, 4, 5, 6, 7, 8, 9수까지 있죠. 이 재미있는 게 하도낙서에도 이런 게 나옵니다만은, 가만 생각하면 말이죠. 특히 그 낙서에 보면 이제 마방진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해도 15수가 나오는 거예요. 15수가 나오는 건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15수가 나오는 게 이게 15수 나오죠. 이 결국 이 중앙을 지나가야 15수가 납니다. 이게 15수. 그죠? 이게 이 중앙이 지나가야 15수죠. 요것도 이제 15수. 다른 데는 15수가 나오는 게 없습니까? 1, 2, 3도 아니고 7, 8, 9도 아니고 이게 15수가 나오는 게 이제 나중에 그 하도 낙서에 가면 이제 15수가 나와서 이걸 흔히 마방진이라고 그러는데 이 천부경에서 나누는 이런 거 소위 본수, 중수, 말수 이걸 천지인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봤을 때도 이 마방진이 나옵니다. 이게 회통한다는 거거든요. 마방진이라는 게. 아까 회통도라 해놨죠. 회통한다는데 이게 이제 하도 낙서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낙서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 낙서를 한번 보십시다. 우선 낙서를 볼까요? 여기 하도가 먼저 나오고 낙서를 봅시다. 이 재미있죠. 예를 들면 여기서는 15라는 마방진의 숫자가 나오는 게 어디입니까? 말하자면 4, 9, 6 이것도 낙수죠. 이것도 15죠. 다 15죠. 이것도 15고. 사방 전체가 15수예요. 그런데 우리 그 천부경에 나오는 15수를 보니까 이게 다 아니죠. 그죠? 하나, 둘, 세 개만 15수죠. 근데 이게 참 그 재밌어요. 말하자면 이 순환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회통하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숫자가 15수로 이제 나옵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이 마방진의 이것도 결국은 1, 2, 3, 4, 9까지를 갖고 수를 조합한 거 아닙니까? 배열한 거예요. 결국 배열의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순환이라는 게 1부터 9까지 배열의 방법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뀜을 가지고 우주를 이해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변화를 이해하는 모델이라는 게 이게. 숫자의 바뀜에 의해서. 저도 처음에 뭐 이것과 마방진을 연결은 안 했습니다만 보니까 여기 마방진이 먼저 있어요. 나중에, 이게 참 묘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근데 우리가 원은 이제 지금 상식적으로 원은 뭐 흔히 360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360도 원. 그 모든 원은 360도죠. 360도. 360도. 그렇죠. 그럼 이 안에 있는 모든 그 사각형 말이에요. 사각형. 몇 도입니까? 사각형도 다 360도입니다. 90도지 뭐 다 360도입니다. 사각형. 근데 삼각형은 어떻습니까? 삼각형은 180도죠. 딱 180도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전체 숫자를 가지고 이제 나눈다고 이렇게 봤을 때 참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나오죠. 근데 360도를 그 24절기, 예를 들면 360을 우리가 전체 다 돌면 360도죠. 360도 나누기 24절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15가 나옵니다. 이게 마방진수거든요. 우리가 360도를 24절기로 이제 쪼갠다, 그죠? 나눈다, 그죠? 주기 나누면 이제 이 마방진 숫자가 나와요. 15. 말하자면 15라는 숫자는 이제 원과 방의, 이 방의 이 만남에 의해서 이제 생긴다고 봐야죠. 그 만남에서 생기는 거라고 보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이게 원과 방, 그죠? 방과 각 할 때 이게 여기 이제 뭐 중심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나누면 그러니까 이 변화를 나타낼 때는 어떤 전체를 하나를 상징을 하고 전체를 어떤 그 룰에 의해서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죠? 나누는 방식으로 하면, 그 변화가 요즘 근대 과학적인 물리학적인 뭐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어떤 엄밀한 변화를 얻는 것과는 좀 다르겠지만은 어떤 변화의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패턴. 그러니까 동양학은 물리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동양학적 발상으로 우주선을 떼울 수는 없단 말이야. 그건 그 사물을 물질이라 보고 가는 거예요. 물질을 보고 가니까 우주선 떼우는데 동양학적 관점은 뭐냐면 이 우주가 이 생물로 보는 거예요, 생물. 생성체로 보는 거예요, 생성체로. 볼 때는 나의 삶과 관련이 있는 거죠. 우주를 하나의 그 사물로 보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뭐 기계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과 다르게, 그것 자체가 생물이다,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양학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이제 삶의 과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삶의 과학. 동양학은, 이러한 방식들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할 때 동양학은 삶, 어떤 지식이 아니라 삶, 삶의 이제 과학이라고 볼 수 있죠, 삶. 이제 서양이 이제 서양학, 이게 예를 들면 뭐, 이게 제일 이제 대표적인 건 이것은 한의학이고, 한의학이고, 여기는 물리학이라고 봅시다. 좀 과학은 좀 물리학적 과학이니까. 이건 뭡니까? 암의 암. 이 지식 체계. 암의 과학이란 말이야, 암의 과학. 물론 이제 알머니 과학이 삶에 도움을 주죠. 자기 어떤 사물들을, 자연을 하나의 그 이용물로, 대상으로 내가 이용하고 싶은 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 지금 알머니 체계가 지금 압도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머니 체계. 이건 과학은 뭐 당연히 기술이죠. 그죠? 오늘 뭐 4차 산업 기술 나오듯이. 이거는 결국은 서양은 알머니 이제 거대한 체계죠. 알머니의 거대한 체계. 알머니 체계. 삶의 체계, 알머니 체계. 그러니까 알머니 체계라고 해서 삶과 뭐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자연을 보다 더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연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 과학은 자연을 극단적으로 이용하는 책이죠. 아, 극단적으로. 너무 뭐 자기 삶에 뭐 보탬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량하기보다는 일단 그 과학책의 자체의 발전을 위한 막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일종의 과도한 뭐 물질 무명. 이게 이제 과도한 물질 무명이 되죠. 이게 물질 무명. 그 원치 않아도 이제 물질 무명이 이제 과도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 무명. 뭐 그렇다고 동양은, 서양은 뭐 물질이고 동양은 뭐 정신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건 좀 곤란하죠. 그게 이제 그 우리 그 근대화 초기에 뭐 동도석이라든가 뭐 중체소형이라든가 뭐 일본에서는 화혼양제라 그랬죠. 그러한 것을 해서 서양은 기술만 배우면 된다. 돈은 동양이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요즘 이제 오히려 그 동도석이적 관점이 좀 중요해요. 그 당시에는 압도적인 과학 문명이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그게 힘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힘. 힘이 있는 거니까 이제 굴복을 했죠, 동양이. 근데 지금 오히려 과학기술 문명이 너무 과도하게 자연을 이용물로, 대상으로 환원시켰기 때문에 지금 자연이 좀 황폐하게 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 지금 환경의 문제 같은 게 일어나는데 그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이러한 체계의 결과입니다. 이런 체계를 위해서 계속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동양의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기보다는 지금 동양이 이제 도가 재조명되어야 되는 시점에 온 거죠. 재조명. 그래서 저도 뭐 과학기술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과학기술을 우리가 습득하면서도 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너무 과도하게 자연을 이용해서 뭐 약탈하듯이 말이요. 그렇게 황폐하듯이는 하지 말자. 이런 이제 자연과 인간 문명의 어떤 밸런스고 그 균형을 취하자. 이런 쪽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과학은 과학대로 또 발달하고자 하는 그 관성이 있고 또 뭐 그 강대국들은 자기 패권 경쟁에서 과학을 발달시키고 그 과학을 발달시키는 것을 견인하는 게 뭡니까? 군사 무기 체계거든요. 누가 더 강력한 무기를 먼저 만드느냐에 따라 승패가 나니까 결국 이쪽으로 이제 힘 있는 쪽이 이제 최고대에 나가는데 언젠가는 이러한 자연에 대한 이제 생각하는 방식들이 좀 바뀌어야 될 겁니다. 바뀌어야 되고 그런 바뀌면서는 과학을 막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과학을 감사 안으면서 과학을 넘어서는 거죠. 과학을 넘어서서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생길 수 있고 결국 자연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된다. 제가 어떤 강연에서 뭐 흔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우리는 흔히 뭐 단군 사상하면 홍익 인간은 그러잖아요. 홍익 인간. 이 참 대단한 사상 아닙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불가에서 홍익 중생이라고 있어요. 중생. 익생 할 때 홍익 중생입니다만 그것과 또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있는데 홍익 인간만이 아니라 요즘에 어떻게 되냐. 거꾸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돼. 보호. 홍익 자연. 홍익 인간에서 홍익 자연으로 가야지 이제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죠. 공생할 수 있죠. 지금 그게 굉장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동양의 어떤 그 이 세계를 순환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그 정신 것들이 이제 많이 오히려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흔히 동양의 이제 그 순환 하나의 체계로 순환 체계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원래는 이제 흔히 하도낙서 그러잖아요. 하도낙서. 그 하도는 보면 이제 그 1627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1627은 16은 수고, 27은 화고, 38은 목이고 49가 금이입니다. 근데 이제 하도는 뭐냐면 그
목에서 이게 금이거든요. 목금 극이죠. 이게 이 하도는 이제 거꾸로 이제 이래 순환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게 금이니까 아 금극목이 되나 이렇게 되나? 금극목 목 목생 목생화죠. 금극목 이거 화 이게 이제 목이죠. 38이죠. 아, 마방진이고 이거는 이제 수생 목 목생화죠. 아, 목생화가 수생 목 수 수극화네. 예. 마방진이 이제 이쪽이죠. 하도는 상생 이쪽으로 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이거는 상생이죠. 시계 방향과 같은 방향이다. 이게 이제 수고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고 이제 낙서는 이제 반대적이요. 금극목 금극목 그 수극화 물이 불을 끄는 식으로 수극화죠. 화가 불이 또 금을 녹이죠. 사구금이죠. 금이 또 목을 또 도끼가 뭐 나무를 깨듯이 금목이 돼. 이거는 이제 반대로 이제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낙서는 그 이 결국은 열려 있는 체계가 아니고 닫혀 있기 때문에 오로서 오는 다섯이죠. 닫힙니다. 이게 닫혀 있는 체계 이게. 근데 그 하도는 열려있는 체계죠. 5에서 이제 이게 10수가 완성수가 나옵니다. 하도. 그게 이제 이 상생체계죠. 이 상생체계. 이건 아까 상생체계고, 이거는 상생체계고, 아까는 이제 거꾸로 상극체계죠. 하도는 상생체계, 상생. 삼각체계. 이건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그래서 순환체계라는 것은 항상 그 상생하고 상극이 사실 동시에 있습니다. 그 흔히 그 이 도표로 하니까 조금 이제 그 혼란이 오는데 아까 그 제일 먼저 하나 해놨나?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여기를 보면 이제 이게 북쪽이 수고 남쪽이 이제 화합니다. 이렇게 동쪽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그 상생과 상극은 이제 같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제 보면 그러니까 수, 화, 목, 금 터죠, 그죠? 자, 이게 수생목이죠, 그죠? 수생목. 이게 그 다음에 목생화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그림을 거꾸로 그렸습니다. 예. 화생토, 그쵸? 이렇게 화생토, 토생금 이게 금생수 이렇게 이제 이 상생입니다, 상생. 상생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상생과 상극은 반대라고 이제 용어상 반대 아닙니까? 상생은 상극이라고. 근데 재미있는 게
상생과 상극이 두 쪽으로 갈라가 이쪽이 상생이고 저쪽이 상극이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수생목, 목생화, 그죠? 목생화, 화생토죠. 근데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를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극화가 되죠. 이 하나를 건너가면, 요걸 건너가면 수극화. 요것도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화극금이죠. 요게죠. 화극금. 화. 뭐. 극. 금이 되죠. 요게, 요것도 이제 수극화가 되죠. 수극화. 뭐. 그걸 이렇게 하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바로 붙어 있는 거는 상생인데, 오행 중에도 하나 건너뛰면 상극이죠. 그러니까 상생상극이라는 게 말은 이제 다르죠. 반대죠. 반대인데 상생상극은 동시에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나를 상생하는 것도 반드시 있고 나를 상극하는 것도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가려내느냐 이런 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하여튼 순환이라는 것은 상생만 있는 게 아니고 상생할 때는 상극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이 생한 상생이라는 것은 이 삶의 문제죠. 삶의 문제. 삶의 문제. 그래서 그 서양의 이제 그 물리학 체계와 동양의 이제 한의학 체계라든지 이렇게 이제 대별되는데 그게 다르죠. 그게 천지, 천지가 음양이고 천지 음양 오행과 물리화학 체계는 이제 다른 거죠. 물리화학 체계를 통해서 자연으로부터 많은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이용한다는 건 잡는다는 겁니다. 잡는다. 인간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그 자연의 뭐 속에 있는데 그걸 내가 끄집어내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그런 거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서양의 그 뭐, 흔히 뭐 서양 학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이해 아닙니까? comprehend라고 comprehend 뭐 comprehend 동사 comprehension 명사입니다. 요 핸드라는 게 이게 이제 원래는 사실 핸드입니다. 핸드의 의미가 있죠. 프리는 미리라는 의미가 있죠. 여기 다 떼어서 보면 come 이 하나에 다 있죠. 결국 컴프리엔드라는 것은 내가 손으로 그것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시작했지만은 결국은 손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리 잡는단 말이야. 이게 컴이라는 것은 뭐 함께 뭐 함께 뭐 동시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컴이라는 게. 그래서 이 집중적으로 잡는다. 집중 이런 것도 되죠. 컴. 그래서 미리 잡는다. 이 컴프리엔드가 사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미리 이해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듯이 그 서양의 이제 철학 체계 같은 것은 이 사물을 대상으로 보고 그걸 대상화해서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이용하느냐에 이제 주안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양의 이제 하도나 낙서라는 것은 상생상극으로 보고 이것이 이제 흔히 뭐 한의학에서 그 상생이 되도록 이제 약제를 쓰겠죠. 그래서 그 이러한 그러니까 사고 방식 자체가 동양 사람은 뭐 물론 동양 사람도 뭐 무병장수하고 싶겠죠. 그죠? 무병장수하고 싶고 뭐 그렇겠습니다만은 그 근본적으로는 멸하는 거 죽는 것을 뭐 나쁘다 보지는 않습니다. 아, 생사랑이 당연하고, 태어나면 멸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뭐, 그 즐겨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것을 이제 수긍하는 거죠. 수긍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생명이라는 게 내 개체가 부활한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자연의 전체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게 또 추나추동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써 오히려 다른 생명이 태어난다 이런 관점이 있죠. 근데 이제 물리학적 관점, 서양의 물리학적 관점에 보면 이제 기계론이 나오고 어떻게든지
오래 살고 싶고 뭐 요즘 그렇지만 앞으로 뭐 장수 시대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웬만한 인간의 그 소위 기관 이런 것들은 인공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장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의 뭐 되게 한 백수 정도 할 거라고 의학계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 장수하려고 하는 거죠. 끝까지. 그 뭐 장수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기계를 이용해서까지 하여튼 장수하려는 게 이제 그 물리학 기술 체계의 예, 문명이 추구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뭐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동양적 사고도 필요하고 서양적 사고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약간 이제 뭐 이 하도낙서나 뭐 마방제 이런 건 또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런데 제 강의의 주안점은 큰 윤곽을 잡아주고 그림을 잡아주고 동양 서양의 문명을 이제 대조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처한 과학기술명 주도의 현대에서 어떻게 동양학이 더 필요한가, 어떻게 보완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뭐 전체 윤곽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